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 사랑했다 한들 한 계절 두 계절이고 일찍 변했다 한들 평생에 견주면 찰나일 뿐이다. 모두 과정이었다. 그러므로 다 괜찮다.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얼마 전에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를 보았었노라 말씀드렸었죠. 드라마를 시청한 이후에도 한동안 인물들의 대사가 머릿속에서 왕왕거리면서 떠나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드라마의 대사집이 책으로 나왔다는 걸 알게 돼서 읽어봐야겠다 하던 시점에 과거에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노희경 작가의 산문집이 있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걸 읽어드렸겠지? 하면서 과거 영상들을 찾다가 어라? 아직 안 읽었네? 아이고 잘됐다 하면서 얼른 집어왔어요. 이 책의 첫 출간이 2008년도였습니다. 2015년에 개정판이 나오면서 하도 유명했던 책이라 많은 분들이 읽으셨겠지 싶지만 또 제 목소리로 듣는 건 다를 수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눈으로 읽히는 것이 목적인 글을 대사로 써야 되는, 즉 말로 풀어야 되는 드라마 작가의 작법은 좀 다른가?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눈으로만 읽을 때는 몰랐는데 낭독을 위해서 입으로 읽으니까 이게 또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드라마를 써온 작가의 첫 번째 에세이. 그동안 세상은 변했고 사랑의 모습도 변했다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세상을 세상답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랑뿐이라는 사실은 여전하다고 말하는 작가. 이 책에는 작가의 내밀한 개인 고백이 가득 차 있습니다. 노시성을 가진 게 죽을 만큼 싫을 정도로 미워했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돌아가신 뒤에 가슴에 한으로 남은 어머니, 가슴에서 차마 이별하지 못하는 자신의 드라마와 잊지 못하는 장면을 간직한 영화 이야기까지. 책의 내용이 무척 다채롭습니다. 특히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슴이 또 절절했습니다. 노희경 작가가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하셨더라고요. 어머니에 대한 글을 제가 좀 자주 읽죠. 어머니라는 존재가 나오는 글은 일단 제 눈길이 무작정 잡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속절없이 머뭅니다. 뭐 어느 자식이 안 그럴까마는 제가 어머니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듣고 계세요? 큰아들이 어머니를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 나는 한때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보호 본능에 시달렸다. 사랑을 할 땐 더더욱이 그랬다. 사랑을 하면서도 나 자신이 빠져나갈 틈을 여지없이 만들었던 것이다. 가령 죽도록 사랑한다거나 영원히 사랑한다거나 미치도록 그립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내게 사랑은 쉽게 변질되는 방부제를 넣지 않은 빵과 같고 계절처럼 반드시 퇴색하며 늙은 노인의 하루처럼 지루했다.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자. 내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올가미를 쓸 수도 있다. 가볍게 하자, 가볍게. 보고는 싶지 라고 말하고, 지금은 사랑해 라고 말하고, 변할 수도 있다고 끊임없이 상대와 내게 주입시키자. 그래서 헤어질 땐 울고불고 말고 깔끔하게 안녕. 나는 그게 옳은 줄 알았다.
그것이 상처받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일이라고 진정 믿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 너 그리사로 정말 행복하느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죽도록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만큼만 사랑했고 영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당장 끝이 났다. 내가 미치도록 그리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미치게 보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사랑은 내가 먼저 다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버리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물잔 것 같았다. 내가 아는 한 여자. 그 여잔 매번 사랑할 때마다 목숨을 걸었다. 처음엔 자신의 시간을 온통 그에게 내주었고, 그 다음엔 웃음을, 미래를, 몸을, 정신을 주었다. 나는 무모하다 생각했다. 그녀가 그렇게 모든 것을 내주고도 어찌 버틸까 염려스러웠다. 그런데 그렇게 저를 다 주고도 그녀는 쓰러지지 않고 오늘도 해맑게 웃으며 연애를 한다. 나보다 충만하게. 그리고 내게 하는 말. 나를 버리니 그가 오더라.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사랑을 얻었는데 나는 나를 지키느라 나이만 먹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모두 유죄다. 자신에게 사랑받을 대상 하나를 유기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다. 속죄하는 기분으로 이번 겨울도 난 감옥 같은 방에 갇혀 반성문 같은 글이나 쓰련다. 부모도 자식의 한이 되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나는 그녀가 내 한이 되리라고는 미처 상상하지 못했었다. 그러나 그 시절 분명 나는 그녀의 한이었을 것이다. 내 어머니는 순하디 순한 분이셨다. 그 순함이 정도를 지나쳐 아마도 모르는 사람이 그녀를 봤다면 조금 모자란다 하였을 것이다. 그녀는 젊어서는 자식들 잡기를 쥐잡듯 하여 제 성질을 못 이기더니 50줄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희한하게도 갑작스레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지는 상늙은이가 되더니만 싫고 좋고도 없는 마냥 무골인이 되었다. 그런 그녀의 변화를 두고 자식들은 저마다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론은 극악한 삶의 고통이 그녀를 지치게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 맺었다. 50에 그렇게 기운이 쇠하기 시작한 그녀는 이후 누가 막말을 해도 성을 안 내고 누가 옆에서 까무러 쳐도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더니 50 중반에 덜컥 암에 걸렸다. 그러곤 별로 내색도 않더니만 1년 반의 짧은 투병 기간에도 자식들이 헉헉대자 3일간 혼수 상태로 있다가 날 좋은 날 가볍게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도 임종 때에 그녀를 기억한다. 그녀는 편하게 웃지도 고통스럽게 보채지도 않고 아주 건조하게 돌아가셨다. 그녀가 저 세상으로 간 지 이제 5년. 우리의 이별은 아름답지도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며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모든 의식이 어서 끝나고 잠이나 실컷 잤으면 그 생각뿐이었다. 나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지금도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죽은 자를 사랑하지 마라. 죽은 자 마음 아파 이승문턱 못 넘을라. 내가 매일 어머니를 부여잡고 놓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한 스님이 내게 이런 식으로 충고하셨다. 그 충고에 나는 옳았구나 싶었다. 그래, 가지 마라. 어머니, 저승에 가지 마라. 넋이라도 이승에 남아 나랑 먹고 놀자. 누구는 내 말이 말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제 어미 죽는 날 그리 잠만 밝혔다며 사랑하는 건 뭐고 저승까지 가지 말라니 그건 또 무슨 말인가. 그렇다. 이건 분명 말이 아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그랬다. 나는 술도 안 마시면서 곧잘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못된 버릇이 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버릇은 더욱 중증이 되었다. 내 지기들은 모두 열댓 번씩은 들은 말을 나는 지금 또 하려 한다. 어머니 돌아가시기 한 열흘 남짓 전의 일이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다. 그날 나는 일찍 퇴근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에 수양딸이 된 고아 친구 향이와 성남문화회관에서 하는 공옥진 여사 공연을 보러 갔었다. 어머니 생전에 처음 하는 공연 구경이었고 내 생전에 어머니와 같이 본 처음이자 마지막 공연이었다. 우리는 그 공연을 참 즐겁게 봤다. 분수에 안 맞게 택시를 타고 분수에 안 맞게 공연 도중 걷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만 원씩이나 내면서 분수에 안 맞게 호탕하게 웃어젖혔다. 그때가 기억난다. 나는 그냥 웃는데 내 어머니 구경하는 모습이 가관이었다.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들 웃는 대목에서 괜스레 눈이 붉어지면서 박수를 치는데 그 소리가 정말 우렁찼다. 그때 나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내가 참 효녀짓을 했구나 싶었다. 우리는 공연 구경을 다 하고 5,000원이나 하는 공옥진 목각을 사고 일식집으로 왔다. 부모님을 대접하는 첫 자리였다. 참, 일식집에 가기 전 내 호의가 과했는지 아버지는 한사코 집에서 밥 먹지 돈 주고 밥을 왜 사 먹느냐고 했고 어머니는 우리 막내딸이 뭘 사줄까 보자며 선뜻 가자했다. 속 없는 어머니. 사실 그 즈음 내 주머니는 허당이었다. 그러나 한 번 한 말을 도로 담아 넣을 수도 없는 일. 나는 일식집 문을 너무도 당당하게 열어젖혔다. 그리고 주문을 했는데 알탕에 생선초밥, 그게 전부였다. 음식이 나오고 빈약한 상차림에 스스로가 멋쩍어 나는 서둘러 먹자 하고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한참을 아버지와 나 그리고 향이가 수저질을 하는데에도 어머니는 도통 가만히만 계셨다.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 싶었다. 다른 걸 시켜드릴까 싶었다. 상차림이 민망해 어머니 얼굴을 못 보고 나는 그림만 생각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어 어머니 얼굴을 봤는데 그 눈을 봤는데 눈물이 그렁해 울고 계셨다. 눈물이 날 만큼 좋으셨던 것이다. 내가 언제 이런 사랑 받아나 받겠니? 내 어머니는 그렇게 싸구려 효도에도 감동하는 그런 분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일을 두고두고 못 잊는다. 내 얼마나 그녀 알기를 소홀히 했던가. 참 묘하다. 살아서는 어머니가 그냥 어머니더니 그 이상은 아니더니 돌아가시고 나니 그녀가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그녀 없이 세상이 사라지니 참 묘하다. 드라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픽션이다. 내 아버진 의사도 아니요. 나는 연수처럼 고분고분한 딸도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이 글을 쓰며 참 많이 울었다. 드라마 속의 김인희. 그녀는 내 어머니의 다름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이 글을 쓰며 내가 그녀의 못난 한이었듯 그녀 역시 이제와 내겐 다 못한 사랑의 한이 된다는 걸 알았다. 나는 바란다. 내세에 다시 그녀를 만난다면, 다시 그녀의 막내딸이 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내가 그녀를 사랑했다는 걸,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걸 그녀는 알았을까? 초상을 치르면서는 잠만 잤어도 지금까지 숱한 날들을 그녀로 인해 우르문다는 걸
그녀는 알까? 제발 몰라라. 제발 몰라라. 아픔의 기억은 많을수록 좋다. 나는 경남 함양산골에서 가난한 집안의 7형제 중 6번째로 태어났다. 내 출생은 그다지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뱃슬이 나을 뿐 기대도 기쁨도 없는 출생이었다. 있는 자식도 하루 세끼 밥 먹이기가 버거운데 또다시 자식이라니. 모르긴 몰라도 어머니는 날 낳으시고 우셨을 것이다. 암죽이 서말이라고 젖먹이가 돈이 더 드는 법 아닌가. 하여 나는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인 채 윗목에 올려졌다. 군불 닿지 않는 윗목에서 사나흘 있으면 제 스스로 목숨줄이 떨어져 나가 집안에 고단을 덜어줄 거다. 할머니는 우는 어머니를 밀치고 나를 윗목에 놓고는 누구든 예를 건사하면 혼줄이 날 거다 하셨다 한다. 나는 한겨울 싸늘한 윗목에서 그렇게 보름을 있었다. 그런데도 나는 살아남았다. 기적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할머니가 밭에 나가고 들에 나간 시간 생사를 씹어 내 입에 넣어주었던 것이다. 내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는 이후 집안이 위태로울 때마다 짐처럼 여겨졌다. 내 기억이 확실하다면 4살 무렵에 효창동 주택가에 어머니가 나를 버리고 돌아서신 적도 있었다. 물론 착하고 여린 어머니는 몇 걸음 못 가 나를 다시 끌고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그때 집으로 돌아와 내 등짝을 후려치시며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징징하다. 애미가 널 버리고 가는데 어째 울지도 않느냐. 이후 나는 마치 나를 버리려 했던 가족들에게 복수라도 하듯 정말 지겨우리만치 그들의 속을 썩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배를 피우고 고등학교 땐 못 먹는 술을 먹어 병원에 입원까지 하고 툭하면 사고를 쳐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다니고 대학은 재수를 하고 셀 수도 없이 집을 나가 떠돌고 내가 기억하는 잘못만 이러한데 기억하지 못하는 잘못들은 또 얼마나 많았겠는가. 이러한 연고로 나는 사흘돌이 천하에 쓸데없는 계집애란 말을 들으며 성장했다. 가족들은 물론 친구들조차 나를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보았다. 오죽했으면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타던 날 친구가 내 손을 잡고 네가 사람이 됐구나 하며 울었겠는가. 그 시절은 이제와 내게 좋은 글감들을 제공한다. 나는 한때 내 성장 과정에 회의를 품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내가 만약 가난을 몰랐다면 인생의 고단을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만약 범생이었다면 낙오자들의 울분을 어찌 말할 수 있었겠으며 실패 뒤에 어찌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나는 작가에겐 아픈 기억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아니, 작가가 아니더라도 그 누구에게나 아픈 기억은 필요하다. 내가 아파야 남의 아픔을 알 수 있고 패배해야 패배자의 마음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갖는 내게도 후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밥벌이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렸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 방황하는 사람들, 그대들의 방황은 정녕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어머니가 살아있는 그 시기 안에서 부디 방황을 멈추라. 아픈 기억이 아무리 삶의 자양분이 된다 해도 부모에 대한 불효만은 할 게 아니다. 대학 때 가출한 나를 찾아 학교 정문 앞에서 허름한 일상복으로 서 있던 어머니가 언제나 눈에 밟힌다. 그때도 그 이후에도 왜 난 그분께 미안하단 말 한마디를 못했을까. 바라건대 그대들은 부디 이런 기억 갖지 마라. 그 뒤의 이야기.
이 글이 나가고 한참 후에 나는 큰언니로부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얻어들었다. 내 출생 당시 이야기가 거짓이라는 것이다. 엄마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를 쓴 건데 그럼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고? 가슴이 쿵했다. 큰언니의 말은 이랬다. 엄마는 당시 자식을 원하지 않았다. 더구나 딸은 더더욱 원하지 않았다. 가난한 살림에 남편은 애나 만들어주려 집에 들를 뿐 생계는 아랑곳 없는 사람인데 다섯도 모자라 여섯째라니. 그것도 자기 팔자 닮을 게 뻔한 계집아이라니. 엄마는 나를 낳아놓고 칼바람이 돌게 앉아있다가 나를 윗목에 놓았다 한다. 엄마와 17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큰언니와 21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 큰오빠는 그런 엄마가 무서웠다고 한다. 어떻게 제 자식을 윗목에 놓아 죽이려 하나. 할머니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악다군을 쓰셨다 한다. 그러고는 할머니의 사주로 큰언니가 생쌀을 씹어 나를 먹이고 그래서 연명하는 나를 보고 할머니가 엄마에게 간곡히 말했다 한다. 애가 저리 놓아두어도 아니 죽으니 그냥 키워라. 가해자가 완전 뒤바뀐 이 끔찍한 이야기를, 별로 알아서 좋을 것도 없는 이 이야기를 큰언니는 왜, 무엇 때문에 내게 하는 것일까? 이 사실을 몰랐다면 전에 엄마에게 내가 깊은 사랑을 받았었구나. 아파도 예쁜 추억 하나 생기는 건데. 이야기를 들은 첫날 나는 이불 속에서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이내 이렇게 정리가 됐다. 그때 내 어머니의 나이는 31살의 꽃다운 나이. 자식은 6세, 남편은 남만 못한 남자. 힘도 들었겠다. 자식이 짐스럽다 못해 원망도 스러웠겠다. 없었으면 천번 만번도 바랬겠다. 굳이 출생 즈음의 이야기는 안 해도 되는 걸 거짓말까지 해가며 나에게 해준 건 죄의식 때문이었겠다. 너무도 미안해서였겠다. 이후에 나를 참 예뻐라 했으니 그것으로 다 됐다. 생각을 이렇게 말끔히 정리하고 잠이 들며 나는 내가 참 컸구나 싶었다. 가만 생각해보면 세상에 이해 못할 게 뭐 그리 많겠나 싶다. 다만 상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을 뿐이지. 큰언니의 저희도 이해가 갔다. 내가 너를 살린 거라고. 그렇다. 큰언니는 늘 나를 살렸다. 작은 언니도, 큰오빠도, 작은 오빠도, 막내 언니도 늘 나를 살렸다. 참 예쁜 형제들. 그리고 불쌍한 울엄마. 미안한 아버지에게. 늘 제 글 속에서 악역을 맡아오신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을 이 편지 한 장으로 대신할 순 없겠지만 안 쓰면 죄책감이 좀 더 깊어질까 두려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버지보다는 저를 위해서네요. 엊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타국에 있는 형제들을 제외하고 모두 모여 즐거운 한때를 가졌습니다. 만약 오셨다 가셨다면 그 모양새를 보고 참 좋아라 하셨을 텐데 잠시 그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가혹했던 사람은 아버지 당신이었습니다. 어려서는 가혹한 제 행위에 엄청나게 타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람을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피웠다. 어려선 얼굴 보기가 힘들게 다른 집에서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내가 아는 여자만 해도 다섯 손가락이 넘고 얼굴을 본 여자도 서너지였다. 그 여자 중 어느 여잔 우리 집에 버젓이 찾아와 엄마 옆에서 자고 간 날도 있다.
그 여자 중 누구는 형제들과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한 번도 돈을 많이 벌어온 적이 없다. 그렇다고 적은 돈이라도 다달이 준 적도 내 기억엔 없다. 부지런한 엄마에 비해 너무도 게으르다.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엄마에게도 자식에게도 미안하다고 고백한 적이 없다. 얼굴은 몰라도 다른 여자에게서 자식을 봤다. 다른 여자의 자식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였다. 생색을 잘 낸다. 허세와 허풍이 세다. 노시인 게 싫다. 성씨 개명을 하고 싶다. 저는 정말 아버지 당신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즐거이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당신이 들어오면 갑자기 싸늘해져선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가며 문짝이 떨어져 나가게 쾅 소리를 냈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고개를 들어 아버지 얼굴을 본 적도 없었지요. 또 말마다 가시를 달아 당신 속을 긁는 건 얼마나 신이 났었는지. 제가 힘이 세지고 당신이 늙어가면 갈수록 강도는 더욱 세졌습니다. 친구 아버지 누구가 바람을 폈는데 걔 엄마가 이혼을 했대. 잘한 짓이지.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그게 남자야? 담배 피울 땐 창문을 열라고요. 밥 먹을 때 쩝쩝거리는 소리 좀 내지 말라고요. 아버지가 물은 떠다 드셔. 허풍 좀 떨지 마요. 내 성격이 이상하다고요? 아버지 닮아 그렇지. 그냥 대충 드셔요. 무슨 반찬 투정을. 죄의식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폐암에 걸려 큰오빠의 집에서 제 집으로 가방 두어 개를 들고 오시기 전까지는 오빠는 타국으로 돈 벌러 가고 형제는 많아도 모두가 형편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병든 당신을 기꺼이 맡을 자식은 없었습니다. 말로는 모두 다 내가 마했지만 같은 자식의 입장에서 솔직히 당신은 짐스러운 존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제가 모신다 했지요. 그땐 제 마음속엔 의무감보단 그래 붙어보자 마음이 더욱 커더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화해를 하든 처절한 복수극을 하든 어쨌든 저는 당신과 끝장을 보고 싶었습니다. 쓰는 드라마마다 내내 가족의 이해를, 사랑을 말하는 제게 당신은 당신의 종양처럼 명지 끝에 두툼하게 자리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을 집으로 모시고 온 날부터 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늘 하던 108배를 무려 3배씩 늘려가며 절을 했습니다. 당신을 항해하는 참회가 108배로는 어림없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참회는커녕 너무나 당신을 미워하는 게 합당한 이유들만 떠올랐습니다. 하루는 절을 할 때 사용하는 염주를 내팽개치며 마저 미워하고 말 거야 소리치며 운 날도 있었더랬습니다. 이 글을 당신이 읽는다면 얼마나 서운할까요? 그래도 너무 저를 나무라진 말아주십시오. 그래도 다시 염주를 주워들고 당신을 이해하기 전엔 그 어디로도 당신을 보내지 않겠다고 머리를 숙였더랬으니까요. 하기 싫은 숙제 같은 당신과 함께한 3년 반 세월이었습니다. 텃밭에 나가 같이 상추를 심고 고추를 심고 장미를 심고 차를 마셨죠. 기꺼웠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차피 선택한 것 그냥 해보자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도 오가피 나무를 한 그루 심던 날이었을 겁니다. 한여름이었고 땀을 흘린 당신과 저는 작은 그늘에서 차를 한잔했습니다. 그때 불쑥 제가 물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 1000번, 10000번 연습한 말이었죠. 옛날에 내가 본 여자, 왜 아버지가 바람핀 얼굴이 좀 얽은 아줌마, 왜 엄마보다 그 여자가 좋았어?
당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젤로 좋았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엄마가 좋은데 왜 그 여자를 만나? 당신은 말없이 웃으며 일어나 다시 텃밭으로 가서 마저 나무를 심고 풀을 뽑았습니다. 참 초라하게 굽은 등으로.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렇게 초라하게 늙을 대로 늙어버린 사람에게 지금 무슨 짓을 하는가. 다른 날 같으면 웬 센치한 감정 하고 일어섰을 건데 그때는 웬일인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몇 달이 처음으로 적다고 느낀 첫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당신의 말은 당신의 타고난 유머 감각에 비하면 뭐 그다지 별다를 것도 없었는데 생각해보니 저는 무지도 당신과 화해를 하고 싶었나 봅니다. 맥없이 엄마를 젤로 사랑했던 그 한마디에 좌초된 걸 보면 이후 저는 종종 당신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만지고 있습니다. 삶을 물어가는 스승에게 아버지와 화해하고 싶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했을 때 스승께선 아무 말 말고 손이나 잡아드려라 하셨습니다. 참 민망했습니다. 아버지 손 잡는 게 민망지경인 딸. 어이없었지요. 그래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30분 당신과의 어색한 손잡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대화를 여기에 어찌다 쓸 수 있을까요? 40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었더랬습니다. 어느 자식 하나 안 사랑한 자식이 없다. 다시 태어난다면 니들한테 좋은 애비이고 싶다. 네 엄마를 다시 만나면 살자 하고 싶은데 그 말을 들어줄까 모르겠다. 원 없이 세상 살았다. 내가 나중에 누워있게 된다면 호흡기를 달지 마라. 네가 참 안 됐다. 마치 오래 준비한 듯 당신은 너무도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긴 세월을 말로는 못해도 눈빛으로 우리 자식들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떨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 어색한 고백들을 매일같이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은 당신의 고백이 너무나 정중해서 내가 그만해 낯간지러 한 날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달을 보내고 어느 날 절을 하는데 문득 젊은 날에 당신이 생각났습니다. 나이 마흔의 남자, 자식은 일곱, 마누라는 유모도 모르고 예쁘지도 않은 매력 없는 초년,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중년의 나이. 살고 싶지 않았겠다.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밖에 나가면 예쁜 여자들이 득식을 하고 타고난 그의 유머에 반해 살갑게 사랑한다 하는데 몇 해는 몰라도 영원히는 살지 않고 다시 재미없는 마누라에게로, 복수심을 키우는 자식들에게로 온 그 남자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는지 정말 내가 아는가. 삶은 정말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해서 그해 겨울 우리가 완전히 화해해서 이젠 서로가 떨어지고 싶지 않을 때 당신은 임종을 맞았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거칠어지던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를 소재로 쓴 기적이라는 드라마가 나가는 날이었고 숨이 멎는 순간은 첫 회가 끝나던 시간이었습니다. 드라마로 쓴다면 너무 자기적이라 믿지도 않을 일이었죠. 말을 대로 말라 제품에 안긴 당신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하고 저는 아버지 맘 내가 다 아니까 이제 편히 가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눈이 왔고 어머니 임종 때처럼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한 서너 번 저도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한다고 말했던 게 지금 너무 위안이 됩니다. 엊그제 제게로 메일이 하나 왔습니다. 젊은 친구인데
아버지와 화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찌해야 좋냐 물어봤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 자신도 마흔이 넘어 이른 화해인데 쉽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참, 그런데 아버지, 가신 그곳에선 어머니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만나셔도 좋겠고 안 만나셔도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따로이 다른 분들과 사는 모습을 상상해도, 또다시 두 분이 만나 사시는 모습을 상상해도 다 아름답네요. 두 분은 참 좋은 분들입니다. 이즈음 자식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소리입니다. 솔직히 가끔 두 분의 흉을 조금 보기도 하지만 그리워 그런 거니 너무 속상해는 마십시오. 참, 그리고 두 분이 낳으신 저희 형제들은 꼭 남들만큼 힘들고 남들만큼 재미나게 잘 삽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자작나무 생각. 저자가 머릿말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거 뭐 10년간 틈틈이 써두었던 산문이기는 한데 생각의 깊이라는 게 너무 부자할 것 없어서 이걸 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둔 게 많았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좋은 게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속된 말로 뻔뻔스러움이 늘어서이고, 조금 예쁘게 포장해보면 어떠한 성과도 또는 과오도 시간이 가면 다 별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저자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 뒷이야기, 큰언니가 밝힌 어머니에 대한 뒷이야기 말이에요. 놀랐을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행색을 했으니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을까요. 그러나 연민의 감정이 이 모든 것을 풀어버렸습니다. 자식은 여섯에 남편은 남만도 못한 남자. 힘도 들었겠다. 자식이 짐스럽다 못해 원망도 스러웠겠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건 너무나도 미안해서였겠다 라고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는 드라마가 바로 이 어머니로부터 나왔던 이야기였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하늘을 바라보다가 또르르 눈물이 볼을 타고 떨어졌다면, 이 아버지에 대한 에피소드에서는 걷다가 무릎이 확 꺾여서 한참 일어나지 못하던 느낌이었달까요? 작가의 글을 보면 아, 정말 글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가족인 모양입니다. 30년이 넘도록 그 어마어마한 드라마를 써내려가는 이에게도 결국은 가족이 중심이었고 의미였고 사는 이유가 아니었었나. 모든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생각됐습니다. 나무님들, 사랑하지 않고 사는 것은 죄를 짓는 거랍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어느 누군가를 방치하고 유기하는 것이니 유죄가 맞습니다. 자, 저는 그만 물러갑니다. 또 좋은 책 가지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십시오.